오늘은 탑픽이 멀티 유저 마이모에 대한 탑픽 하나만 가져오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까지 배운 거를 쭉 보면 처음에 채널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채널 모델링을 한 다음에 뭐 했냐면 다이버시티, 무선 채널에 대한 이해 바탕으로 성능이 나빠지니까 그 성능이 개선하기 위해서 안테나를 여러 개 쓴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무선 채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안테나 하나 썼을 때의 성능을 우리가 처음에 봤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미소 또는 CMO, 그러니까 여기서는 트랜스미터가 안테나가 많은 경우인데 리시버가 안테나가 많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둘 다 많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 데이터 스트림 하나가 들어가서 똑같은 데이터가 보내지는 경우에 대해서 다이버시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중간고사 끝나고 거의 모든 시간을 이 미모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하나의 그 한 사람이 보내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받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다중 안테나를 가지고 있고 더불어 보내는 쪽에서 다 이 멀티플 데이터 스트림을 패러럴하게 보낸다라면 얼마나 패러럴한 그 전송이 가능하냐면은 여기서 형성되는 채널 매트릭스의 랭크 숫자만큼의 패러렐의 숫자가 나오고 각 패러렐에 들어가는 일종의 게인은 위셜트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가 여기에 곱해져 가지고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하면 채널 커패시티를 증가할 수 있다. 이 랭크의 숫자만큼. 그러면서 여기서 디텍션을 어떻게 할 거냐? 디텍션의 방법으로서 ML 기법, MMSE, 그 다음에 또 제일 처음 했던 거가 QR 디컴포지션에 의한 Successive Interference Cancellation. 그렇죠? ML, Zero Forcing, MMSE, 그 다음에 우리 뭐 했죠? Spiral Decoding.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밖에 다른 또 디텍션 기법들이 있어요. 뭐 QRM, MLD. 근데 그건 ML을 조금 바꿔가지고 레티스 구조를 이용해서 조금 바꾼 방법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렇게 했더니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해요. 어떻게 확장을 하냐면 여기서는 보내는 사람이 한 사람,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보내는 사람이 한 사람, 받는 사람이 두 사람. 그래서 마치 미모, 여기 포인트 미모인데 여기 안테나가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고 안테나가 네 개인 것처럼 해서 보내는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서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어떤 포인트 미모에서 어떤 그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보낸다라면은 전체적인 시스템의 데이터 레이트를 증가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아이디어가 멀티 유저 마이모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러한 지금 여기에 이러한 이 발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단계를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냐면 보내는 사람이 이렇게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보내는 사람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셀룰러 시스템을 생각해보면 이쪽이 하나의 셀이 되고 이쪽이 하나의 셀이 되는데 금방같이 멀티 유저 미모를 쓴다라면은 이렇게 이 한 셀에서는 이렇게 멀티 유저 미모를 쓰고 바로 옆에 있는 데에서도 멀티 유저 미모를 쓴다라면 그때 말했듯이 셀과 셀 간의 간격이 우리 점점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뭐 펨토셀도 있고 하면서 셀 사이즈를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가 시스템 커패시티를 증가할 수가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중간고사 1번 문제처럼 그렇기 때문에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 유저한테 보내는 시그널들이 옆에 근접 셀에게도 신호가 와서 인터피런스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인터피런스 멀티 유저 미모라고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더 확장을 해보면 어떻게 할 거냐면 좋아 이렇게 된 거라면 이런 방식처럼 양 간의 셀 간의 두 개가 둘이 코어퍼레이션을 해서 둘이 협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셀에 있는 유저까지 내가 전송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면 옆에 있는 유저까지 데이터 전송을 하는데 도와주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 유족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유족까지 내가 보낼 수 있다라면 더 시스템 커패스를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여기서 이슈들이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이 베이스 스테이션 기지국 간의 코아폴레이션에서 발생하는 오버헤드가 정말 전체적인 시스템 커패스를 증가하는 데 있어서 이걸 감안하더라도 증가하냐? 라든지 그거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분석들이 많이 현재 요구되고 있는 상태지만 아무튼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는 기존 것보다 이거는 더 발전시킬 수 있다. 데이터 레이스를 증가시킬 수 있다. 시스템 커패스를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스템 커패스를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느냐? 셀 사이즈를 줄이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줄이는 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나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가량으로 보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셀 사이즈를 내가 확 줄이면 10배, 100배 줄이면 줄일수록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얘는 그 정도로 증가하지는 않아요. 약간 증가할 수 있지만 그것마저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물망을 아주 촘촘히 해갖고 새끼 그 물고기까지 잡아들이는 방식을 다 써가 다 긁어모아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뭐 100배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모와 관련된 방법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요거가 데이터 레이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냐 미모가.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요것만 지금 그 미모의 어떤 흐름상에서 일단 내리막길에 있는 자전거에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탄 것처럼 쑥이 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러한 발전나 그 다중 안테나에 관련된 그 기술의 어떤 이, 그 저기 에볼루션은 이러한 식으로 되고 있고 오늘 배울 내용은 요 내용만 배울 거고 종강을 할 겁니다. 여기는 아마 여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훨씬 더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 멀티유저 미모에서 우리는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업링크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왜 멀티유저 미모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같은 시간대에 같은 주파수를 써가지고 동시에 통신을 한다. 그렇다면 받는 사람이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사람을 프리퀀시로 디비전 하든지 타임으로 그 멀티플렉싱 디비전을 해가지고 누가 뭘 보냈는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 같은 시간에 같은 주파수를 써서 보내기 때문에 얘는 완전히 혼합된 시그널들이 올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시그널들을 어떻게 여기에서 디텍션 하겠느냐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 베이스 스테이션이 H1, H2, 여기 이제 K 유저니까 HK, K명의 유저가 있다면 K 여기 유저. 얘 채널들을 베이스 스테이션이 다 알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기존에 했던 멀티 그냥 포인트 투 포인트 미모 1대1 미모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안다라면. 그래서 이 사람은 디텍션 기존에 했던 뭐 QR 디컴포지션이라든지 MMS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쓰면 모든 유저들을 알아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업링크에서서 이거가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베이스 스테이션이 H1, HK, HK를 모든 채널 정보를 에스티메이션에서 가질 수 있다라는 조건이 만족되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렇죠? 얘는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시그네이처, 즉 파일럿 시그널을 보낼 거고 얘도 그 파일럿 시그널들을 받고 이 파일럿 시그널들은 서로 각각 오소그널하게 유저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구별할 수가 있고 다만 데이터 시그널은 오소그널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섞여 있는데 파일럿 시그널을 각각 받아서 이러한 채널 정보들을 다 에스티메이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MMS이나 제로포싱을 써가지고 또는 스피드 디코딩을 써가지고 얘 데이터 스트림, 얘 데이터 스트림 모두 다 디텍션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업링크 모델은 이러한 미모의 문제하고 똑같이 되어서
되어서 싱글 유저 미모와 같이 똑같이 되어서 풀 수가 있다. 단지 풀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베이스 스테이션의 안테나 개수가 유저의 숫자 곱하기 유저의 안테나 개수가 필요하겠죠. 각 유저의 안테나 개수. 각 유저의 안테나 개수의 합들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우리가 이퀘이션에서 언노운인 x1, x2, xnk의 방정식을 풀 수가 있다는 거죠. 단 그거가 이제 성립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다운링크 멀티 유저 미모는 조금 이제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다운링크 멀티 유저 미모 또는 미모 브로드캐스트 채널스라고 말을 해요. 미모에서 브로드캐스트 채널을 한다. 근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K명의 유저에게 같은 시간대에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서 모두 다 데이터를 하나를 다 합쳐가지고 유저1에 맞는 유저1에게 보낼 데이터를 X1이라고 하고 유저2에게 보낼 데이터를 X2, 유저K에게 보낼 데이터를 XK라고 한다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K를 모두 합쳐가지고 얘는 보내는 거죠. 보내면 받는 사람들은 자기 것만 와야 되는데 자기 것만 예전에 왔어요. 어떻게 하냐면 프리퀀시로 디비전 되든지 타임으로 디비전 돼가지고 자기 것만 왔는데 지금은 프리퀀시 타임 때 다른 유저의 시그널까지 다 합쳐진 거가 와가지고 나의 시그널 X1만 빼내는 거 쉽지 않다는 거죠. 그쵸? 이제까지 배웠던 포인트 포인트 미모의 개념으로 사용한다라면 나의 시그널만을 뽑아내려고 하더라도 나는 어쩌면 이 정보들을 다 알아야지 제로 폴싱을 하든 뭘 하든 할 건데 다른 사람들은 이 채널 정보를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방법은 있어요. 아주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갖고 아 얘가 옆에 있는 유저에게 나의 채널 정보는 이거다 라고 알려주면 된다. 하지만 전혀 프랙티컬하지 않다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나의 시그널을 디텍션 할 것이냐 그 문제가 바로 다운링크 멀티 유저 미모 또는 미모 브로드캐스트 채널스의 문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 다운링크 멀티 유저 미모에서 시그널 벡터 for K 유저를 XK1, XK2, XKN이라고 합시다. N은 뭐냐면 여기서 요 베이스 스테이션 안테나의 개수가 될 테고 유저가 한 명부터 K명까지 있고 XK1, XK2, XKN 이렇게 쓴다라면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각 유저는 M개의 안테나가 있다고 합시다. M개 예를 들어 N 각 유저는 두 개의 안테나 그래서 M은 각 유저의 안테나 개수다 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보낼 거냐면 K번째 유저의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일종의 프리코딩 매트릭스라는 것을 곱해가지고 보낼 거예요. 그렇죠? 이 프리코딩 매트릭스는 WK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아까 프리퀀시나 타임으로 내가 멀티플렉싱을 해가지고 그 사람만의 고유한 값, 고유한 어떤 디멘전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구별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 WK는 K번째 유저에게만 허용되는 다른 유저에게 WK가 그 채널을 통과하면 0이 되도록 설계를 해서 WK를 내가 보내려고 하는 심볼에다가 일종의 포장지를 씌워가지고 보낼 거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선물을 보내는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보내는데 뭐 일종의 선물이 있어요. 뭐 하나씩 다 서로 다른 선물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보낼 때 거기에다가 보낼 때 그 수치인 없이 딱 네모 상자, 똑같은 네모 상자에다 다 포장을 해가지고 제가 보낸다라고 합시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내가 이렇게 보내요. 어떻게 보내냐면 여기 보낸다, 동시에 보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낼 거냐면 두 개를 한 번에 원, 투를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하나 보내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하나 보내고 이렇게 보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내는 거죠. 지금은 두 개를 한꺼번에 이 사람한테 같이 보내요. 그리고 네 것만 거기서 챙겨 라고 말한 거죠. 이 사람도 여기도 저기 두 개를 한꺼번에 보내고 네 것만 챙겨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딱 봐가지고 선택을 할 때 한 번에 자기 걸 잘 선택을 해야 돼. 그게 룰이에요. 그쵸? 한 번에 선택 못하면 자기는 남의 거가 가져가자 아무것도 못 가지는 그런 게임을 한다고 합시다. 그렇게 한다면은 자기 거를 알아맞출 수 있는 확률이 되게 0.5밖에 안 되겠죠. 동전을 던져가지고 자기 거 하나든. 만약에 K명이라고 한다면 K분의 1의 확률밖에 안 될 거라는 거죠. 그쵸? 그런데 내가 보낼 때 어떻게 보낼 거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각각 포장지가 다 다르게 싸가지고 보내서 너의 포장지는 이거다. 그러면 그 사람 딱 보고 아 내 포장지는 이거구나 하고 매치를 시켜가지고 이 포장지는 내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 K번째 유저에게 K번째에 맞는 포장지를 씌우는데 이 포장지는 매트릭스 형태로 쓰여 있고 N by M으로 되어 있어서 나는 그 N번째 K번째 유저에게 보낼 것은 N개의 안테나가 있기 때문에 N개의 데이터 스트림을 보내고 싶어요. N개의 데이터 스트림, 니모에서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보낼 데이터는 N by 1이 되는데 거기다가 포장지를 N by M으로 한다면 두 개의 매트릭스를 곱하면 N by 1. 그래서 안테나가 트랜스미터 안테나 N개가 있잖아요. 그 N개에 요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 데이터는 데이터 스트링은 K 유저에 대한 데이터가 첫 번째 안테나, 두 번째 안테나, N번째 안테나가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 안에는 데이터 스트림이 몇 개 들어가 있냐면 M개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쵸? 이 M개가 이 안에 다 섞여 있는 거죠. 어떠한 조합의 방식으로. 그쵸?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WK를 뭐라고 하냐면 프리코딩 매트릭스다 라고 말해요. 유저 K를 위한. 그러니까 프리코딩 매트릭스라는 것은 일종의 아까 말한 대로 포장지가 되는 거죠. 그 사람한테 고유한 포장지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 이제 디자인 이슈가 뭐냐면 하고 각 유저에게 W1, W2, WK까지 각각 서로 다른 포장지를 쓰려고 하는데 내가 보내는 데 있어서 포장지를 둘이 봤을 때 아주 비슷한 색깔의 포장지를 쓰면은 이 사람이 구별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빨간색에다가 빨간색에 약간 짙은 거 또 그 포장지 안에 들어가 있다라면 보는데 어떻겠어요? 아 이게 어떤 거가 빨강이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 WK는 각 사람마다 하는 데 있어서 구별성이 되도록 WK를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다른 사람하고 내가 만약에 빨강하고 검정 둘을 코릴레이션 시켰다 아니면 둘을 곱했다라는 어떤 그 색깔의 어떤 그런 오퍼레이션이 있다면 그렇게 곱했을 때 0이 나오도록 한다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문제를 우리가 디파인을 해나가면, 베이스 스테이션 그,에서 보내는 트랜스밋 시그널, 토탈 트랜스밋 시그널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런 시그널들이 전부 합. X1, X2 해갖고, XK까지. 근데 각각의 유저에게 보낼 데이터 스트림은 자기의 고유한 프리코딩 매트릭스가 곱해진 형태. 자, 요런 형태의 시그널을 보내게 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유저 K가 받은 시그널은 어떻게 되겠느냐? 어? 동의하지 말고 여기 수업에 집중합시다. 유저 K가 받은 시그널은 나는 X를 보냈는데 유저 K에게 보내는 채널은 HK를 거쳐가지고 올 거고 그쵸? HK는 매트릭스 사이즈가 어떻게 되겠어요? 매트릭스 사이즈가? 리시버 안테나 개수가 M개니까 M by N이 되겠죠. 그쵸? 얘는 M by 1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X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M by N이 됐었어요. 그쵸? 아 저기 N by 1
n/1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n/n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써보면 x는 아까 썼던 대로 xj 합이 될 테고, 그렇죠? y sub k는 리시브 안테나 개수가 mj이기 때문에 n/1이 되고, 당연히 이것도 n/1, 여기도 n/1. 그러니까 매트릭스 구조를 지금 시그널 지금 모델링을 제대로 한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HK를 우리가 보통 리시브 안테나 바이 트랜스밋 안테나 개수 그렇게 매트릭스를 형성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트랜스밋 안테나 개수 곱하기 저기 리시브 안테나 개수 그런 매트릭스를 구성해도 돼요. 그러면 시그널 모델이 X가 앞으로 와야 되는 거죠. 왜 X는 칼럼 벡터가 아니라 로우 벡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구조해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구조, 그, 채널 매트릭스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각각의 XJ는 자기의 프리코딩 매트릭스가 곱해지고, 거기에 이제 그 유저의 스페시픽한 데이터 스트림들이 곱해진 형태들이 싸움돼가지고 가는 것이다. 라고 시그널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단 말이죠. 자, HK는 아까 말한 대로 n/n이 될 테고, 요것을 보니까 얘는 n/1이 될 테고, 그렇죠? 노이즈도 n/1이 돼서 전체적으로 n/1에 이 구조가 맞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쓴다라면 여기에서 k 유저가 받을 거는 여기 WKSK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유저에 맞는 시그널만 빼낸다라면 HK WKSK가 될 테고 나머지 부분을 쓴다라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K가 J가 여기 K가 아닌 부분만 쭉 쓰고 HK는 여기 곱해지니까 유저 K한테 곱해지는 거가 이렇게 될 텐데 우리가 바라건대 이 부분이 뭐가 되기를 바라요? 0이 되기를 바라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가 0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 시그널을 뭐라고 하냐면 멀티 유저 인터피어런스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멀티 유저 인터피어런스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바라건대 HK, WK는 어떻게 되기를 바라요? HK, WK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된다라면은 SK만 나오고 이건 제로가 돼서 일종의 AWGN 채널처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요거가 지금 우리가 설계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아까 보였던 MIMO 시스템의 어떤 발전 단계들을 쭉 이야기했는데 Interference Multi User with MIMO 그 다음에 Cooperative Interference Multi User MIMO 그 문제를 풀려고 해도 이러한 수식 전개에서 봤을 때 자기 시그널, 디자인드 시그널을 두고 나머지 부분들을 어떻게 제로로 만드냐의 문제가 다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이러한 시그널 익스프레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자, 봅시다. 자, 아까 봤던 대로 HKWJ, 그러니까 멀티저 인터피어런스 텀에 나오는 이 부분이 있는 거죠. HK는 n/n이 되고 아까 WJ는 n/n이 되어서 HKWJ는 n/n 매트릭스가 돼요. 그렇죠? 다음에 그렇다면 제로 폴싱 컨디션을 우리가 둔다라면은 HKWJ는 0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HKWJ에서 K가 J에 갔다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된다라면은 나의 디자이어드 시그널을 만들 수가 있겠다 라는 이 제로 폴싱 컨디션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조건에 맞는 W를 이제 우리는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만들 거냐면 토탈 채널 매트릭스를 우리가 한번 디파인 해볼게요. 어떻게 디파인을 할 거냐면 자, H1, H2, HK 각 유저에 오는 이 채널 매트릭스를 쭉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나열을 했어요. 그렇죠?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H1이 뭐라고 그랬냐면 n/n이라고 했어요. n/n. 그러니까 k명이 있으니까 kn/n의 매트릭스가 아주 거대한 매트릭스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하나하나 다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첫 번째 유저 1에 있는 채널 매트릭스 H1. 유저 2에 있는 채널 매트릭스 H2, 유저 K에 있는 채널 매트릭스 HK. 그래서 KN/N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주말에
일요일 날 이것만 썼어요. 얼마나 이게 귀찮은데 하나를 쓰는 거가 라텍스로. 자, 그 다음에 프리코딩 매트릭스도 아까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매트릭스로 써볼게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는 칼럼의 형태로 쭉 나열을 썼는데 얘는 로우 형태로 쓸게요. 왜냐면 HW 아까 크게 곱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의 이러한 거대한 매트릭스로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곱의 형태로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데, 자, 이것도 WWP 유저 1에 있는 W1, 유저 2에 있는 W2, 그 다음에 유저 K에 WK 이렇게 쓰면 쓴다라면 아까 보였던 H와 W의 매트릭스의 곱은 KM by N이 되고 아까 W는 금방 전개했을 때 N by KM이 되는데 H1, H2, HK, W1, W2, WK 이런 거에 곱이 돼가지고 이걸 해보면 H1, W1, H1, W2 해서 이러한 형태의 매트릭스가 나오구나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매트릭스 사이즈는 어떻게 되겠어요? KM by KM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거대한 KM by KM 매트릭스가 되고 이 각각의 엘리먼트들 H1 곱하기 W1 얘네들이 갖는 매트릭스는 M by M 매트릭스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0YSI 컨디션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즉 다이애고날 컴포넌트의 이 매트릭스들은 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어야 되고 나머지 이쪽 넌 다이애고날 컴포넌트 모두 0이 되면 제로 ISI 컨디션을 만족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다시 써보면 제로 폴싱 컨디션은 HKWJ는 0이고 HKWK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와야 된다 라고 해서 금방 이렇게 슈퍼 채널 슈퍼 프리코딩 매트릭스 두 개를 곱한 거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들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되게 고생했겠죠. 쓰는데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KM by KM 매트릭스를 만족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시그널 모델을 이제 Y 매트릭스는 뭐냐면은 Y 매트릭스는 모든 유저의 첫 번째 유저에 받는 시그널은 Y1, Y2, YM까지 있을 거고 그렇죠? 두 번째 유저는 YM+1, YM+2 해갖고 Y2M이라고 그렇게 쓴다라면 그것들을 쭉 일렬로 정의한다면 KM by 1이 될 테다라는 거죠. 그렇죠? KM by 1이 되는데 H 매트릭스는 KM by N, 아까 W는 M by KM, S는 KM by 1 그 모든 데이터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를 쭉 나열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봅시다. 그래서 Y는 Y1 유저1의 Received Vector Y2 Received Vector S는 Transmitted Signal Vector 해서 각 유저를 다 모아는 거죠. 여기서 각각의 Y sub K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그 Signal Expression에서 한 유저에 대해서 썼던 것을 다 모아가지고 쓴 어떤 Signal Expression이 될 텐데 여기에서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러한 모델에 있어서 W가 뭐가 돼야 될 거냐 우리가 그걸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H 곱하기 W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기 위한 W는 뭐냐? 그게 제로 폴싱 컨디션이었잖아요. 그쵸?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H 헐미시안 H 헐미시안의 인버스 이것을 거기다가 대입을 해봅시다. H 여기 H 헐미시안 HH 헐미시안의 인버스 하면은 HH 헐미시안 HH 헐미시안의 인버스 그래서 요 값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때도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여기서 그냥 W를 H의 인버스를 취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하지만 그 문제에 있어서 뭐가 있냐면은 H 매트릭스가 항상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H가 어떤 싱귤라 포인트가 생기고 그런다라면은 디터미넌트가 0이 나오고 그런다라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H에다가 H 헐미시안 곱한 거는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세미 데피니트 파지티브인
어떤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항상 임펄스가 존재하게 돼서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어서 디터미넌트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항상 그렇죠? 그래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솔루션을 쓴다는 거예요. 만약에 H가 well conditioned 된 채널 매트릭스가 돼가지고 항상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거기다가 임펄스를 한다라면은 단순한 W는 H의 임펄스로 풀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건 프랙티컬하지 않는 솔루션이 되겠다. 자, 그래서 Y는 S 플러스 N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가 지금 가능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지금 W는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그림을 다시 생각해 보면 다운링크 멀티유저 비모예요. H1은 H2, HK 각 K의 유저에 맞는 채널의 정보는 받는 사람이 알고 있어요. 보낸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보낼 때 프리코딩 W를 할 텐데 그 W값이 아 물론 그거를 받는 사람에서도 W를 프리코딩이 아니라 리시버 필터로도 쓸 수가 있겠죠. 리시버 필터로도 쓸 수가 있지만 그 리시버 필터가 W를 쓰려면 이러한 매트릭스가 필요한데 이러한 매트릭스를 유저 K가 쓰려면 뭘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 채널 정보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라는 거죠. 보내는 쪽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이냐. 보내는 사람은 각 유저가 그 경험하고 있는 모든 채널의 정보를 어떻게든지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알아내야 되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알아낼 거냐면 받는 사람이 자기 채널을 에스티메이션 한 다음에 채널 정보를 나는 이런 채널을 받았어 라고 하면서 보낼 거다라는 거죠. 피드백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방식으로 이 멀티유저 미모가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 리시브드 시그널은 Y sub K는 SK 플러스 NK가 되어서 나의 시그널을 디텍션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sum rate는 어떻게 될 거냐? 각 유저에게 C sub K가 있을 테고 이 C sub K를 다 더하는 것은 각 유저의 어떠한 채널 커패시티가 요거 하나의 채널 커패시티가 될 텐데 거기에다가 M개의 데이터 수출입을 보내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 수출입이 아니라 M배가 될 테고 그거가 K명이 있으니까 KM배의 데이터 전송을 시스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주파수 대역에서 또 하나의 시간 대역에서 증가될 수가 있어서 우리는 이 경우를 디그리 프리덤이 MK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내가 한 가지 그러니까 슬라이드에 내가 능타능타하고 앉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아까 멀티유저 미모의 그림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요 그림에 보려면은 지금 우리가 이것을 제로 풀싱 아까 그 솔루션을 해가지고 여기다 W를 각 유저의 데이터에다가 곱해가지고 그것들을 다 썸한 다음에 보낼 텐데 그 W는 어떤 슈퍼 채널 매트릭스 H를 이용해서 H헐미시안, H헐미시안의 인버스의 형태가 W로 나와가지고 그 중에서 각각의 그 W1, WK까지 구한 다음에 그거를 얘네들을 곱해주는 형태가 될 텐데 이거를 보면 그래서 유저원은 H1을 에스티메이션 한 다음에 얘한테 피드백으로 이렇게 보낼 거고 그런데 대체 이 K가 예를 들어 4명이라고 합시다. 유저 4명에게 동시에 하려고요. 근데 통신을 요구하는 사람이 10명이 있어요. 10명이 있으면 그 10명 중에서 나는 4명을 선택해서 멀티유저 미모를 써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4명 나의 채널 정보는 이거다 라고 얘가 이렇게 줬는데 베이스테이션 10명 중에서 4명을 선택해야 되는 선택적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멀티유저 미모에서는 그래서 그 선택적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스케줄링이라고 말을 해요. 그 10명 중에서 4명을 어떻게 선택하겠느냐 어떻게 선택할 거냐면 그 중에서 SNR이 좋은 애들 또는 채널이 서로 간에 코릴레이션이 없는 그러한 유저들만 서로 세트를 모아가지고 선택하는 기법들이 이제 멀티유저 미모 여러분들이 논문에 보면은 항상 스케줄링에 대한 이슈들이 한 섹션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는
어떤 경우냐면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안테나 N이 전체 유저 숫자 K 곱하기 M의 숫자로 N이 있고 나는 이런 유저밖에 이런 K명의 유저밖에 없어서 나는 이 K명의 유저에게 항상 멀티즈 미모를 쓴다라는 또는 스케줄링이 다 끝난 상태에서 통신이 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썸션을 제가 혹시라도 오해를 할까봐 아, 논문에서는 그런 게 나오는데 왜 수업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안 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그거를 조금 더 금방 했던 알고리즘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해요. 그 이후로 멀티유저 미모가 한 2002년도에 처음으로 그 소개가 된 이후로 그 디텍션 그때 막 스피드 디코딩이 나왔듯이 이걸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디코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라는 건데 아까 보면은 H1, H2 하고 HK를 썼잖아요. 그렇죠? 매트릭스는 W1, W2, W3 옆으로 이렇게 쭉 썼고 그렇죠? 두 개를 곱한다라는 거 예를 들어 예제로 세 명의 유저가 있을 때는 H1, H2, H3, W1, W2, W3 근데 H1, W1, HW2, H2, H3, W3가 되겠죠. 3가 되겠죠. H3, W3 이렇게 돼서 이 부분들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고 나머지는 0이 되도록 만드는 거가 바로 제로 폴싱에 의한 멀티 유저 미모고 이렇게 하면 멀티 유저 인터피어런스를 제로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W를 어떻게 우리가 디자인했냐면 이 MUI를 여기 다이애거널 컴포넌트가 아닌 곳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서프레스 0으로 만들도록 W를 설계하는 건데 제로 MUI 컨디션은 HK 곱하기 WM은 0이 되도록 K가 M이 다를 때 이렇게 설계를 했단 말이죠. 그러한 방법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방법이 블락 다이애거널라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락 다이애거널라이제이션은 첫째 이거예요. 첫째, 남의 인터피어런스를 캔슬레이션 먼저 하고 그렇죠? 그게 스텝 1. 두 번째 스텝 2에서는 자기 데이터 안에서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 데이터 우리가 포인트 포인트 미모에서 어떻게 했어요? 포인트 포인트 미모 지난 시간에 했었을 때 스피어 디코딩이나 ML 디코딩을 했었을 때 어떻게 됐냐면은 리시브드 시그널 벡터의 각 벡터의 엘리먼트 값 R1, R2 그러한 값들의 값을 보면은 모든 값들이 다 합쳐져 있잖아요. 모든 데이터 스트림들이 다 컴비네이션 그 저기 어떤 웨이티드 컴비네이션 웨이티드 썸 오브 컴비네이션 그렇죠? 그러니까 채널 코이피션트들이 다 곱해진 것들이 썸 돼가지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로 폴싱 멀티 유저 미모 디텍션을 보면 어떻게 되었냐면 원샷에 남의 것도 제로를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 것도 자기 셀프 멀티 데이터 수치림에서 발생하는 인터피어런스도 다 제대로 놓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블록 다이오널라이제이션 그걸 스텝 바이 스텝 하자.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로 멀티 유저 인터피어런스만 엘리미네이션 하도록 설계를 하고 두 번째는 자기 셀프 데이터 수치림을 디텍션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자는 거가 블록 다이오널라이제이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서 나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빼버리고 남의 거하고 W를 곱했을 때 채널하고 곱했을 때 0이 되도록 조건만 만족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기 채널 매트릭스만 뺀 H1 그래서 N번째 유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기의 채널 매트릭스만 빼고 다른 사람의 채널 매트릭스를 다 합친 이것을 애그리게이션 한 그렇죠? 그 매트릭스를 H-M이라고 말을 합시다. 그렇죠? H-M이라고 말을 한다라면 이렇게 하면 이런 매트릭스가 있을 텐데 이런 매트릭스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 텐데 이 매트릭스는 N 곱하기 K-1 이제 K-1 유저이기 때문에 by N이 될 텐데 그렇죠? N이 될 텐데 유저 M에게 할당될
프리코딩 매트릭스 WM은 얘네들로 이루어진 아주 슈퍼 내 자기 것을 뺀 이러한 채널 매트릭스의 구조를 널 스페이스, 그러니까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이 아닌 걔네들이 형성되어 있는 공간이 아닌 다른 쪽에 WM을 놓는다라면은 WM은 각각 얘네들하고 곱해졌을 때 0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즉 여기서 말한 건 뭐냐면 WM이 HEM이라는 거에 채널 매트릭스의 널 스페이스, 널 채널 매트릭스를 우리가 할당을 한다라면 물론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 매트릭스가 주어진다라면 이거에 널 매트릭스를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문제는 둘째로 치고 그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칩시다. 리니어 엘지브라 책을 찾아보면 어떤 매트릭스가 주어져 있으면 그 매트릭스로부터 우리는 널 매트릭스를 우리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면은 그 널 매트릭스라는 건 무엇을 말을 하냐면 여기 안에 있는 컴포넌트들과의 곱을 했을 때 모두 0이 나오게. 그런 매트릭스를 우리는 널 매트릭스라고 한다라면은 그 널 매트릭스가 바로 WM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WM은 HEM 틸다에 여기 J가 아니라 M이 되겠죠. 여기도 M이 되겠고 M 틸다에 널 스페이스가 되겠다. 대야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MUI가 제로가 되겠다. 지금 저 H 필다 M에서 오른쪽에 트랜스포스 가서 하나 더 있다는 게 빠져 있을 거예요. 아 그렇죠.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걸 다 빼서 세로로. 그러니까 이거에 의미하는 거는 얘 있고 얘가 밑으로 오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널 이 스페이스는 어떻게 구하느냐? 어떻게 구하느냐? 그건 리니어 엘지브라에 나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 아까 H 틸다 M 자기 자신의 채널을 뺀 거를 싱글러 밸리 디컴포지션 하면 유니티리 매트릭스와 다이애고널 매트릭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라이트 핸드 사이드에 유니테리 매트릭스를 보면은 유니테리 매트릭스 이 라이트 핸드 사이드의 유니 매트릭스를 이렇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쓸 수가 있는데 이쪽 부분이 바로 널 스페이스다 라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가 널 그러니까 이거를 리니어 엘지브라 차원에서 정말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있느냐?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죠. 그 방법은 그 매트릭스가 주어지면 널 스페이스를 구하는 걸 한번 보여줘라. 미안합니다. 그걸 못 보여주겠어요. 준비를 못 해가지고. 그 이렇게 구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모든 매트릭스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이그샘플을 하나 내가 만들었으면 되게 좋았을 걸 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이, 솔직히 절대적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 부분은 찾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거는 찾았어요. 널 스페이스로 이렇게 싱글러 밸리 디컴포지션 하면 라이트 핸드 사이드의 부분에 이 유니테리 매트릭스를 이러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 즉 이쪽은 널 스페이스가 아니고 널 스페이스 아닌 부분과 널 스페이스인 부분, 에게네들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솔직히 그렇게 나누는 이유가 그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증명을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QR 디컴포지션을 생각해보면 QR 디컴포지션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됐냐면 QR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Q는 뭐였냐면은 유니테리 매트릭스 레프트 핸드 사이드의 유니테리 매트릭스고 다이애고날에다가 이것을 곱하면은 라이트 핸드 사이드 라이트 트라이앵글 매트릭스가 나와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거 곱했을 때 라이트 핸드 사이드의 컴포넌트가 나오고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서 밑으로 레프트 핸드 사이드의 트라이앵글은 0이 나오게 되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나는 V 유니테리 매트릭스를 이런 형태로 붙일 수가 있고 이 두 개의 곱은 바로 라이트 핸드 사이드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가 된다 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주 완벽한 증명이 절대 될 수는 없고
우리가 QRT 컨버지션을 생각해보면 그렇게라도 이야기를 증명을 할 수가 있겠다. 자, 쭉 매트릭스 사이즈를 내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조그맣게. 정성이 갸륵하죠? 적어놓으면. 그래서 널 스페이스의 매트릭스 사이즈를 보면 n by n minus n k minus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v 이 n 제로가 h 틸다 m의 널 스페이스다. 그래서 wm은 v 틸다 n 제로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매트랩에 이러한 그 펑션이 있어요. svd 하는 펑션이 있고, 그 SVD를 통해서 널 스페이스의 매트릭스를 구하는 펑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온 핸드, 그러니까 빌트인 펑션으로 구할 수가 있는 알고리즘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WM을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펑션을 쓰기 전에 이 부분을 어떻게 구하는지 조금 이해를 한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면 Received Signal Vector는 어떻게 될 거냐면, Received Signal Vector는 HK, WK, SK 이렇게 될 텐데, 이 부분이 이제 0이 되어서 WK는 V 틸다 K 제로가 되어서 얘가 널 스페이스 있기 때문에 얘는 곱이 0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시그널만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문제는 이거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아니라서 Y 베타를 보면은 S1부터 SM까지 SKN까지 걔네들이 다 각각의 합쳐진 형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H, V, K, 0 이 부분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만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 만드는 방법은 이걸 영어로 이제 들 수가 있고, 예제를 들어볼게요. 트랜스밋 안테나가 베이스, 그러니까 기지국의 안테나 6개, 유저의 안테나 개수가 2개, 세 명의 유저가 있어서 그래서 m 곱하기 k 하니까 6 하니까 베이스 스테이션 안테나 개수가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인트 미모의 조건처럼 이것도 디텍션 할 수 있는 조건이 만족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 h7-1은 h2, h3 이렇게 나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h2, h3를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면은 U의 유니테리 벡터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가 형성이 되고, HH 헐미시안의 아이겐 밸류 값을 구해서, 그러니까 UH1의 유셜트 매트릭스를 구해서 그것들의 아이겐 벡터들을 여기다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아이겐 밸류 값들을 쭉 써면 다이고널 컴포넌트인 이 다이고널 매트릭스 D가 나오고, V 매트릭스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네 개는 널 스페이스가 아니고 요 두 개가 널 스페이스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하고 곱하면은 right hand side triangular matrix가 나와서 R이라는 QRT 컨버지션에서 R인 값이 나온다. 그래서 W1은 요 값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기 셀프 인터 심볼 인터피어런스. 인터 시그널 인터피어, 자기 자신의 아까 나왔던 시그널에서 요 부분을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만들어주는 필터를 디자인하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 필터를 내가 GM이라고 말한다면, 아까 HM은 자기 자신에서 나온 HM, WM, 자기 자신 이것만 나왔잖아요. 여기다가 SK만, SM만 지금 곱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거기다 노이즈가 되어져 있고, 근데 WM은 V 틸다 M 제로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멀티 그 포인트 미모처럼 어떻게 하냐면, 이걸 SVD 해가지고 여기다가 U 헐미시안을 곱하면 U 헐미시안을 곱하면은 DM, VM, 헐미시안, SM만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 VM이라기보다는 여기가 VMT, 아 여기서 VM은 HM 이것을 한 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HM effective는 이렇게 쓰는데, 이것을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을 하면은 SVD를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테고, 이렇게 쓸 수 있으면은
나는 받은 리시브드 벡터에다가 U 헐미시안을 곱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U 헐미시안을. 그러니까 유저는 무엇을 알아야지 가능하냐면, 무엇을 알아야지 가능하냐면 HM effective 철을 정보를 알았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정보는 보내는 사람이 또 따로 보내줘야 되겠죠. 이 정보를 그렇게 해서 한다라면 트랜스미 시그널을 보면 아까 S1에다가 V1을 곱해서 V1 S1을 곱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낼 때 보낼 때 어떻게 볼 거냐면 내가 S를 보내지 않고 VM 헐미시안 SM을 보낸다면 이것을 해서 프리코딩으로 이 부분을,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아무 짓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낸다면 어떻게 보낼 거냐면 V1 actually 여기 헐미시안이 붙어야 됩니다. 헐미시안이 붙고 아까 말했던 널 스페이스로 형성된 W1, W2 해서 이렇게 보낸다라면은 보내는 시그널 S는 WK, VK, SK가 되겠죠. 여기가 헐미시안이 붙어야 되죠. 다 V는 헐미시안이 붙어야 되고 채널을 통과되면 H1, W1, V1, S1 H2, W2, V2, S2 즉 여기에서 오는 채널들은 다 제로로 이미 널링이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 U1 헐미시안을 곱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아까 나왔던 D 매트릭스만 남게 되고 아이덴티티가 나오고 V1, S1이 있어서 이 HW1에다가 여기 아니 V 헐미시안이 아니네. 그 전 페이지에 미안합니다. 여기 다 헐미시안이 없어.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자, 보면은 여기를 보면 H, K, W, K, V, K, S, K는 어떻게 될 거냐면 H, W, K를 아까 effective 채널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effective 채널이 U, 헐미시안, D, V, 헐미시안 여기 왜 또 헐미시안이 붙었죠? 헐미시안이 붙으면 안 되죠. 여기도 헐미시안이 붙으면 안 되죠. 지금 요거를 쓰는 거예요. 여기를 채널을 거쳤을 때 시그널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서 보면은 U, D, K, S, K가 되고 리시버 필터 G는 U1 헐미시안으로 이렇게 쓴다라면은 받았을 때 해서 자기의 다이고널 컴포넌트인 D, K, S, K가 나와서 나의 시그널을 디텍션을 하겠다 라는 거가 요 블록 다이아그널라이제이션의 아이디어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썸레이시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각각의 파워를 또 각 유저에다가 다르게 내가 파워를 엘로케이션을 한다라면은 그때 했던 것처럼 와르필링 솔루션을 통해서 조금 더 썸레이스를 증가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금방 했듯이 금방 같은 경우 멀티 유저 미모에서 이렇게 각 유저의 채널이 필요한 경우를 우리는 클로스드 룹이라고 하고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으로 또 어떠한 정보도 필요하지 않을 때는 나는 오픈 룹이라고 말을 해요. 오픈 룹 미모. ML 디텍션이나 QR 디텍션이나 MMSE 디텍션 같은 경우는 모두 오픈 룹 미모가 돼요. 하지만은 SVD를 쓴다든지 그래서 보낼 때 V 헐미시안을 곱해서 보낸다든지 뭐 그럴 경우에는 클로스드 룹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보낼 때 나의 채널 정보를 얘한테 쭉 다 보내는 건 아니라 채널 정보라는 일종의 플로팅 포인트이기 때문에 값이 무한정으로 존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걸 퀀타이제이션에서 값을 보내는데 채널 하면 앰플리튜드와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앰플리튜드와 페이지 정보 H에 대한 정보를 트랜스미터에다가 다시 피드백해서 보낼 텐데 어떻게 보낼 거냐면 항상 내가 그거를 퀀타이제이션에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일종의 가능한 매트릭스를 만들어요. 채널에 대한 매트릭스를. 그리고 각 100, 그걸 말하려니까 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가장 쉬운 예제를 해볼게요. 채널 정보를 내가 4개로 4빗으로 퀀타이제이션을 했는데 어떻게 퀀타이제이션을 했냐면 이렇게 하나, 둘, 셋.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로우로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채널을 내가 4개로 해가지고 received signal 벡터를 내가 딱 받았더니 H를 퀀타이제이션 했더니 이 사람이 안테나가 이렇게 있는데 4개의 안테나에서 보냈더라고 합시다. 이렇게 4개의 트랜스 안테나에서 여기가 H1, H2, H3, H4 네. 이 값이 뭐 0.9, 이 값이 마이너스 0.3, 이 값이 마이너스 0.1, 이 값이 0.4 라고 한다면 어떻게 얘를 어떻게 내가 보낼 거냐면 0.9는 1이라고 말하고 0.3은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 1. 그러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인 요거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의 픽스드를 시켜놓고 이걸 항상 퀀타이제이션 한다는 건 무한계의 그 비트수가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픽스를 시켜놓고 0001110 나는 10이라는 것만 트랜스미터에서 보내주면은 트랜스미터에서는 아 채널 정보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퀀타이제이션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춘 솔루션들을 찾을 거다 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가 바로 리미티드 피드백에 의한 미모 스킵이 되겠다라는 거죠. 현재 프랙티컬한 방법들에서 LTE라든지 LTE 어드밴스드라든지 그 다음에 무선 랜의 11AC 같은 경우 멀티 유저 마이모가 쓰이고 있는데 그 방법에서 모두 다 이러한 매트릭스를 이 매트릭스에 대한 각각의 이 베타들을 인덱스화 시켜가지고 이 인덱스만 보내는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자, 물론 여기에서 그 내가 다루지 그 한번 봅시다. 베이스테이션이 파일럿 시그널을 보내면 각 유저는 채널 HK를 에스티메이션해서 그거를 퀀타이제이션해서 그거와 가장 가까운 이 퀀테이션 밸류와 가장 가까운 값을 보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물론 여기서 내가 다루지 않은 건 뭐냐면 이 매트릭스, 그러니까 채널을 퀀타이제이션 하는 이 매트릭스를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지 가장 옵티머하느냐, 가장 채널에 가까우냐. 일반적으로 어떤 방법이 랜덤 벡터 퀀타이제이션이라고 이 각각의 밸류를 랜덤하게 제너레이션 시킨 값들을 매트릭스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각각에 들어가 있는 이 매트릭스 값들을 여러 개 이제 만약 6비트다 하면 6비트로 퀀타이제이션 하겠다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이건 이제 2비트로 퀀타이제이션 하는 거고 6비트니까 2의 6승이니까 64개의 벡터들이 나올 텐데 그 64의 벡터들이 서로 오소고날 하도록 아니면은 서로 이렇게 이건 4개가 만약에 64개가 있다 그러면 오소고날 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되든지 64개가 서로 코릴레이션이 가장 적게끔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어떤 공이 있으면 이 공에서 점들을 찍는데 가장 서로 간의 거리가 가장 멀리 있을 수 있도록 이 벡터들을 만드는 방법 그게 가장 옵티멀하다라는 거죠. 그 방법을 우리는 그래스매니안 프리코딩 매트릭스를 만든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리서치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가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 리미티드 피드백 스킴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금 이제 나중에 여러분 리서치에서 좀 깊게 공부를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리미티드 피드백 방법에 대한 조금 어널리시스를 한번 해볼게요. 싱글 안테나를 가진 유저가 있고 멀티 유저 마이모를 쓰는데 베이스 스테이션 또는 그 AP, 액세스 포인트는 N개의 안테나를 가지고 있고 K뱅의 유저가 있고
싱글 안테나이기 때문에 M은 1이다. 그러면 K번째 유저가 받는 시그널은 HKT X 플러스 N이 될 테고 HK는 뭐 이러한 그 어떤 벡터 형태로 나타날 테고 X는 이러한 N개의 안테나에서 보내고 파워 컨스트레인트는 되고 자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받는데 각각의 리시버에서 자기 채널을 에스티메이션해서 이 코드북 중에서 피드백 비트, 그러니까 두 비트라면은 두 비트 자기 인덱스를 얘한테 보낼 거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H를 알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온갖 짓을 다 할 거예요. 그거는 트랜스미터에서는 피드백 비트 수가 B개다 그러면은 이러한 벡터가 몇 개 나오냐면 2의 비승계에 서로 다른 코드 벡터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의 코드북은 퀀타이제이션 그 코드북의 인덱스는 어떻게 할 거냐면 1에서 2의 비승까지 있는데 이 WJ는 어떻게 선택하겠냐고 할 거냐면 자기 채널하고 이 W 이 가능한 얘기 W1, W2, W2의 비승까지 있는 거하고 서로 이너 프로덕트에 해서 얘의 크기 즉 놈스퀘어 값이 가장 큰 인덱스를 찾는 거가 퀀타이제이션 인덱스에 가장 가까운 방법일 테고 요거의 제곱은 한다는 건 뭐냐면 즉 얘네들의 코사인 값이 가장 크게 하는 거하고 똑같겠죠? HK 제곱 WJ 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이 될 텐데 코사인 제곱은 1만 사인 제곱이기 때문에 요 사인 제곱 요 한 것을 미니멈 한 것을 찾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러는데 왜 사인으로 바꿨느냐 맥시멈 코사인으로 해도 되는데 왜 사인으로 바꿨느냐 이거에 대한 HK는 지금 멜레이 채널이고 그렇죠? W는 주어져 있는데 주어져 있는 랜덤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썼을 적에 이거에 대한 스태티스틱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인을 썼어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해 가지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SINR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제 그 선택된 K번째 유저에게 선택된 그 W 그거를 VK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VK는 W1부터 W2의 비승까지 가능한 거죠. 이렇게 쓴다면은 이제는 정확한 채널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MUI의 멀티 유저 인터피런스 텀이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그널 투 인터피런스 노이즈 레이쇼를 구해보면 요 텀이 새로 생기게 되어서 SINR 값이 발생이 되는데 요 값을 이제 미니마이즈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이건 그 아주 유명한 2006년도에 진달 리슨 이런 피드백 비트에 대한 성능에 대한 분석이 될 텐데 아까 채널 커패시티 나온 거를 그때 이 사람이 구해본 거예요. 비트수를 10개, 15개, 20개 쓸 때마다 그 썸레이시 어떻게 되는지를 봤어요. 어느 중간에 가면 이렇게 세츄레이션이 돼요. 15개 B는 20개 하이 SNR의 세츄레이션이 돼요. 왜냐면 하이 SNR로 갈수록 SNR의 인터퓨런스 텀도 커지고 걔네들이 썸 되기 때문에 더 커지는 거죠. 그 효과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각각의 SINR에서 내가 퍼펙트한 채널 에스티메이션을 그러니까 퍼펙트한 채널 정보를 알았을 경우 예 가기 위한 피드백 비트 수는 몇 개가 필요하겠느냐 라는 것을 식으로 풀어서 3분의 N-1 PDB만큼의 비트 수를 그러니까 SNR이 20dB일 때는 예를 들어 30개의 비트를 쓰고 40dB일 때는 뭐 100개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얘네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슬로비 그거가 각 SNR에 따라서 몇 비트가 쓰느냐가 여기에 나와 있는 비트수의 공식이다라는 거죠. 여기 대한 데리베이션은 이 논문을 참조하라고 내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네. 여기까지가 멀티 유저 민모에 대한 내가 준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미모 쪽으로 조금 더 보겠다 한다면 아까 처음에 미모 그림을 보여줬을 적에 나왔던 인터피어런스 멀티유즈 미모 채널. 거기에 있어서 이제 그 솔루션이 무엇이 되겠느냐 라는 것들을 공부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러면 미모에 대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테크놀로지를 다 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